와, 벌써 8번째죠? 이제 9번째, 10번째, 총그 10강자로 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안티라는 영어 단어인데, 요 영어 단어, PD님 안티 있으세요?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티라는 영어 단어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근데 이게 반대라는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앞이라는 뜻이 있어. 앞.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하나 물을게요. 여기 휴전선이야. 휴전선이야. 여기가 북한군. 여기가 남한군.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죠? 서로 반대, 서로 앞에 있죠?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이 반대, 좌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아, 요 단어가 뭐야? 반대, 앞이라는 뜻이 있거든. 자, 여기 와봐요. 내가 7강에서 했던 기억이나, 안테나 기억납니까? 더듬이 안테나? 피디님, 더듬이는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지? 그래서 이걸 고급스럽게 설명하면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게 되지. 그래서 뭐냐, 영어는 어려운 affront라는 영어 단어에서 affront. front. 그럼 얘가 영어로 앞이죠. frontier. 얘가 앞이란 말이야. front.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모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욕하는 거야. 서로 욕하는 거.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앞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앞에. 서로 앞을 보면서 모욕하다. affront. 모욕하다. 됐습니까? 서로 반대편. 자, 이제 이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이거 볼까요? 자, 요거는 다 앞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앞. 얘가 앞. 얘가 앞.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거 기억납니까? president. 얘가 영어로 뭐야? 앞전선. 얘가 설레. 설레, 전례가 있어. 전례 이렇게, 이렇게 설레 전례라는 뜻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preceded라는 영어 단어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뜻이 뭡니까? 시작. 선행하다, 앞서다. preceded. 타동사죠? 선행하다, 앞서다. 이런 뜻이 있죠. 됐습니까? 앞전선의 전진 미리 필수편 꼭 기억하시고 옆으로 갑니다. 그럼 얘도 이제 같은 단어예요. 얘도 설레 전레 두 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혹시 ENT만 붙인 거죠? ENT만. 근데 이 단어는 수능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 Unprecedented 이렇게 나옵니다. 설레가 없는 전레가 없는 설레가 없는, 전례가 없는. 시작. 설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Unprecedented. 설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그러한 뛰어난 사람, 뭐 이렇게. 또는 사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죠? 아, 그쵸. 요제, 이거. PD님, 인테리어. 인테리어 한다고 하죠? 그쵸? 인테리어. 요거 이 내재가 내부의. 내부의. 그럼 익스테리어 하면 뭐가? EX가 바뀌죠? 외부의.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 뒷부분을 받는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포스트. 기억납니까? 포스테리얼. 포스테리얼. 포스트가 후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후의. 나중의. 포스테리얼. 그러면 시작. 엔테리얼의 뜻은 뭐가? 엔테리얼. 엔테리얼. 그쵸? 시작. 앞의. 앞의 이런 뜻이죠. 후니까 얘는 앞, 엔테리얼, 엔테리얼. 어렵지 않죠? 앞이라는 용어다. 그러니까 언어를 살려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 앞, 전, 선. 이런 말 쓰죠. 앞전선.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단어. 자, 안테나 앞에 이거 뭐죠? 이거 기억나죠? 포스트 메리디언. 얘가 영어로 뭐죠? 시작. PM이죠. PM. PM. 됐습니까? 후. 이거 후죠. 후. 됐습니까? 얘가 뭐야? 시작. 오후. 오후. 얘는 뭐가 돼? 시작. 전.
시작 AM.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사운드 변형 모집 다 아니까. 앤티 메리디언, 그다음 포스트 메리디언 확인해 보시고. AM, PM 이런 거 알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돼요. 옆으로 갑니다. 자, 피디님 저쪽 1분만 잡아주세요. 저쪽. 그래서 우리 친구들 눈으로 빨리 훑어봐. 앞전선, 앞전선, 앞전선 이런 식으로. 1분간만 딱. 30초만 더 비춰주세요. 됐나요? 갑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 저기에 이제 NT라는 영어 단어는 앞전선, 앞전선, 앞전선. NT라는 영어 단어는 앞전선, 앞전선, 앞전선의 뉘앙스예요. 안테나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안티, 우리 진짜 안티팬의 그 안티팬이에요. 안티. 근데 이제 PD님도 알다시피 항쟁하다. 항거하다. 싸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항이란 영어 단어가 반대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아, 반대의 우리나라 말로 항자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항. 항. 항쟁, 항거. 자, 다 같이 해서 시작. 반 항한다고 하죠. 반항. 둘 중 하나 살려준 거야. 안티는 반항이구나. 엔티는 뭐야? 앞전선, 앞전선, 반대. 또는 뭐야? 반항할 때 반자는 항자를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갑시다. 엔티바디. 바디가 뭐죠? 몸이죠. 몸. 몸은 한자로 뭐냐면 체자를 써요. 체. 체육.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 시작. 항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체. 그럼 이제 바이오가 뭐죠? 생. 생물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시작. 바이올로지. 혹시 피디님 옛날에 그 사탕인데, 사탕이 아니라 캐러멜 같은 건데 바이오 생캔디 기억나십니까? 바이오 생캔디. 너무 오래됐죠. 20몇년 전에 있었던가. 시작. 바이오 생캔디라고 지금도 팝니다. 바이오 생캔디. 근데 걔가 카우한테 밀렸어요. 카우는 아시죠? 카우는 메시지가 있어. 아세요? 힘들어? 힘내. 그 카우를 풀 때 메시지가 있어. 어,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직장인들이 카우를 좋아합니다. 왜? 오늘 수고,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와, 힐링이 됩니다. 카우. 자,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봐봐요. 얘는 뭐가 돼? 시작. 항생물질. 항생물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바이러스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작. 항바이러스의. 뭐라고 한다? 시작. 항바이러스의. 근데 요 단어는 보통 항바이러스성이라고 해가지고 엔티 엔티 형용사로 합니다. 엔티바이러스. 항바이러스성의 이렇게. 시작. 항바이러스성의 이렇게. 그렇죠? 얘는 뭐죠? 얘는 산소죠. 산소. 산. 옥시겐.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시작. 항산화물. 됐습니까? 시작. 항산화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항산화물. 항바이러스. 항생물질. 항체. 자, 이거 항자 살려주세요. 확장시키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럼 반자 살려줄 수 있죠? 반항. 반항. 반자 살려줍니다. 그 다음 반자. 여기 네임 했던 거 기억나죠? 네임. 그래서 반대어. 반이요. 반대어 반이요. 어렵지 않죠? 시너님. 얘가 영어로 same이죠? same 보이시죠? 철자, 사운드 변형 법칙. 얘는 뭐야? 동의어.
종이요, 반이요. 그럼 얘는 뭘까요? government가 정부니까 뭐가 돼? 시작. 반정부. 반정부. government가 정부, 반정부.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communist. 그죠? communism, 공산주의. 얘는 영어로 뭐야? 함께 같이 여러분 회한 모집 공. 그죠? 공산주의자, 반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됐습니까? 반공주의자. 커뮤니즘, 소셜리즘, 사회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 다음 얘는 뭘까요? 클락이 시계죠. YG가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YG가 방향이거든. Otherwise,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otherwise,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향으로.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이제 두 개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영어로 뭐냐면 sympath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ympathy. 얘가 뭐냐면 동정과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공감. 공감의 반대말 뭐가 돼? 시작. 반감. 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얘가 감이거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공감. 이거 same이겠죠? same. 너랑 나랑 똑같이 느끼는 어떤 감? 공감. 얘는 반대되는 감? 반감. 이건 다 필수편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선생님, 저 이거 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길이죠, 길. 길. 자, 피디님 하나 볼게요. 피디님, 이제 결혼하실 거잖아요. 훗날, 결혼. 나중에, 나중에라도. 그럼 결혼 딱 하시는데, 지금의 여자친구와 내가 같은 길로 가는 거 맞죠? 한 길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감정. 하나, 둘, 셋. 공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 지수가 결혼하면 안 돼. 알았죠, 피디님? 내가 쟤를 이해하는 마음이. 이때 결혼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쟤랑 틀린데 호기심. 그러면 안 돼. 그럼 연애만 하셔야 돼요. 그건 연애만 하셔야 돼. 아, 진짜 내가 쟤랑 공감 지수가 높아진다. 쟤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내가 다 느끼고 있어. 그때 결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 시작. 공감. 같은 길로 간다? 공감. 아, 반감. 반대 길로 가는 건 반감이죠? 반대 길로. 나 이쪽으로 갈 거야? 나 저쪽으로 가? 반감. 아시겠죠? 옆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영어로 뭐냐면 방부제. 얘가 영어로 부패하다예요. 부패한. 부패하느냐. 썩는 부패하는. 부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돼? 시작. 방부제. 방부제. 보통 방부제를 뭐를 많이 쓰냐면은 수능에서는 preserve, preservative를 많이 써요. 원래는 얘나 얘를 많이 써, 방부제. 근데 이제 얘를 많이 쓰는데 얘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aseptic도 있어요. 어가 반, 요거 요것만 따. 요거 지워버려. aseptic, 방부제, 방부제, 방부제. 됐습니까? 그러면 septic이 뭐야? 부패하는. 부패하는, 부패한, 부패하는. 선생님, 피디님, 공무원, 사장, 그 다음에 뭐 직원, 경찰, 뭐 정치인, 그런 사람들을 부패했어. 그러면 님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부패한 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부패한 새끼! 이런 부패한 새끼! 세프틱. 이렇게 외우세요. 세프틱. 부패한 세틱! 부패한 새끼! 부패한 세틱! 부패한 새끼!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알겠죠? 일단 부패한 세틱. 부패한 새끼. 세틱 하면 부패한. 부패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필기 잡아주시고요. 좋았덩. (목소리) 자, 반복 들어갑니다. 안티, 안테. 이 영어 단어가 뭐라고? 내 앞에 써있어. 반대. 남과 북 앞에 있죠? 반대. 됐습니까? 반항. 반대, 반자와 항자 살려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전선, 앞전선, 앞전선 기억해 주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갑니다. 자, anteced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precedented.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전례, 설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unprecedented. 뭐가 돼? 시작. 전례가 없는, 설례가 없는. 여기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nterior 뜻이 뭐라고 했지? anterior 뜻이 뭐가 돼? 시작! 앞의 posterior 후의 나중의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interior, exterior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post meridian 뜻이 뭐가 돼? 시작! PM 오후 이게 후 그럼 뭐가 돼? 시작! ante meridian 뜻이 뭐가 돼? 시작! 전 오전 확인해 보시고 자, 요 단어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야 돼. 요거는 요 부분을 얘기한다면 미드. 미드 보이죠? 여기까지가 미드야. 알은 생략 사운드. 그리고 요 데이가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그럼 midday라는 영어 단어가 메리디언이 된 거라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반항. 항자 살려줍니다. 시작. 항체, 항생물질, 항바이러스의 항산화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 시작, 반제, 반항에서 반자 살려주는 거야. 시작, 반이어, 동이어, 반정부, 반공주의자, 반시계 방향, 반감. 그렇죠? 같은 길로 가는 건 심파시, 공감, 반감. 그 다음에 antiseptic 생각해.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방부제. preservative 뭐야? 방부제. aseptic 방부제. 확인해 보시고. 근데 septic이라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뭐라고? 시작. 부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부제하는 거. 부패하지 않는다. 봐. 시작. 부패한 septic, 부패한 새끼. 부패한 septic, 부패한 새끼. 얘가 제일 중요하죠. 부패한 septic. 얘기해서 얘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죠. 시작. 부패한 새끼, 부패한 septic. 부패한 새끼, 부패한 septic.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수능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어셉틱이라는 영어는 방부제보다 무균이라고 많이 써요. 무균의. 요건 뭐야? 방부제 다 뜻이 있지만 어셉틱은 방부제의 무균의 과학적으로. 어셉틱은 방부제라는 뜻은 당연히 있지만 무균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방부제는 다 있는 거야. 됐나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좋았던. 자, 여러분 이쪽 볼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됐습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스스로가. 자, 1분 시간 드릴게. 말을 붙여보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있당. 좋았던.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할 수 있어. 얘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전례, 전례가 없는, 설례가 없는. 됐죠? 자, 먼저 제일 쉬운 거. interior. 뜻이 뭐야? 시작. 내부의, exterior. 외부의. posterior. 뭐가 돼? 시작. 후의, 나중의. 얘는 뭐야? anterior. 뭐야? 시작. 앞의. 확인해 보시고. 앞의. 앞전선.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 PM, AM, 오후, 오전. 어렵지 않죠?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 네 개 눈으로 해보세요, 지금. 반항 살려준다고 했죠? 반항. 항체 살려줘요. 됐습니다. 얘 뭐가 돼? 시작. 항체, 항생물질, 항바이러스. 얘로 많이 나와. 항바이러스성의. 얘로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는. 그 다음 뭐 시작. 항산화제. 옆으로입니다. 근데 이제 반자 살려주죠? 자, 눈으로 훑어보세요. 자, 시작. 반이어, 반정부, 반공주의자, 반시계 방향, 반감, 반. 얘는 뭐냐면 방부제. aseptic, antiseptic, 그 다음에 aseptic, 그 다음 preservative 다 방부제. 근데 aseptic은 뭐로 많이 쓰인다? 하나, 둘, 셋, 무균의. 얘는 무균으로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septic, 뭐 시작? 부패한 새끼,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 거. 좋았던.